다들 편안해 지앙 제주와 뉴스오다. 제75주년 제주 소삼 희생자 추념식이 지난 3일 제주 평화공원에서 엄수되었다. 코로나 후제 3년 만이 정상적으로 봉행된 이날 추념식엔 유족들이 하영 참석하여 어그러게 숨진 고인들의 영령을 위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추념사에서 소삼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도 잊지 않여 보듬어 나가겐 강조하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에서 평화강 인권의 소삼 정신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켜 나가겐 어멍 무엇보다 소삼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흔들리지 않역겐 고랐다.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신 천원 아척밥이 제주에서도 실현될지 관심이 모다점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굳는 걸 보란 오영훈 지사는 지난 3일 소삼평화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천원 아척밥 정책에 참여하긴 밝혔다. 대학생 신디 아척밥을 천원에 제공한다는 이 정책은 정부가 지방정부가 헌때에 천원석 지원을 넘인 남재긴 대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형식이라는 냄새다. 이에 똘랑 제주도는 제주대학교가 한라대학교, 관광대학교, 국제대학교 등 도내 니바띠 대학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합니다. 아척밥을 걸르는 청년들의 건강도 챙기고 쏠소비도 확대혁신하는 취지로 도입이 된 이 정책은 현재 전국 마흔여바띠 대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서삼 재심재판부가 변경된 후에 열린 첫 재심재판에서 수형인 예수님행 전원이 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삼 전담재판부는 지난 서일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예수님행에 대한 재판을 열한 몬딱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 대상자들의 당시 소송 기록이나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앤 판시하였다. 바뀐 재판부는 뒤늦은 무죄 판결이지만 이제라도 유족과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위로받기를 기원한 듯 밝혔다.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재개 공사가 또시 미뤄졌다. 시공사 측은 지난 소일부터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경원디 월정리 못을 일부 해녀덜광 정당 관계자, 시민단체 30여 명이 이른 시간부터 하수처리장 도에서 집회광 시위를 허연해 시공사 측이 진입을 포기하여 공사 차량을 철수시켰다. 시공사 측은 공사를 방해한 일부 주민과 활동가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일정도 새로 잡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제주시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연북로의 완전 개통을 앞둔 해 KCTV가 신규 개설 구간의 교통사고 우려를 지적하였다. 경원한 제주시가 시설 보강을 결정하여 개통 시점을 다음 달로 연기하였다. 연북로 완전 개통은 당초 올해 초 진행될 예정이란 하신 뒤 안전상의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며 수차례 미뤄져 왔다. 연북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총 길이는 11.5km로 늘어나고 연삼로강 일주 동로에 몰려난 교통량이 분산되어 동서 방향 교통이 원활할 것 담댄 덜고람사. 제주 지역 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이들 말로 종료되며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다점수다. 법무부의 돌룸인 현재 전국적으로 다섯 바티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 중인 데양 이 가운데 제주강 인천 부산인 경우는 운영기간이 오는 30일로 끝납니다. 경원한 법무부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 닮은 데양 제주도는 지난 연말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연장하되 사업 분야를 공익적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미르시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네, 삼촌들 드도봅대강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에서야 이달 30일까지 작은 꽃 강한새 그리고 제주라고 하는 생태 사진전을 냄수다. 이번 사진전은 제주의 생물자원과 경관자원의 신비로움을 알리기 위해 준비했고요. 이디오문양 복잡한 제주 고장들이형 생이들 그리고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 구경해 줄 거다. 특히 이번에는 소 쇳바닥 모양으로 생긴
소혀버섯이라고 하는 작품도 전시회입니다. 손보는 삼촌들도 하영 이실 건데양 이게 버섯 중에는 아주 귀한 거래 하나냥 왕 하영들 구경해봅서. 이번 기회로 다 같이 제주 자원에 대해 관심 가지는 시간 보내게 마심.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네 전사헌 고 허창식 하사의 신원을 확인하연 유족신 뒤 전달하였진 햄스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넘은덜 30일 대정읍에서 고 허창식 하사의 동신광 유족덜신 뒤 신원 확인 통지서광 호국 영웅 귀한패를 전달하였다. 고 허창식 하사는 지난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 저항령에서 벌어진 설악산 부근 전투에 참전하였다네 만 18살의 나이로 전사하였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2011년 5월 유해를 수습하연 너문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허하사의 동신광 성재관계로 최종 확인되었다. 경원디 고 허창식 하사의 성 허창호 하사도 1951년 1월 전북 순창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올 초 감소세를 보여난 제주 관광객이 3월 들렁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루민 올 들렁 지금고장 제주 관광객은 290만 명으로 너문의 곧등 기간에 비하여 0.6%가 증가하였다. 이돌 들렁 소규모 단체 관광객광 혼디 해외 직항 취향 국가인 싱가포르, 대만, 태국 같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기인한 것 담땐 고람스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숙박비광, 차량 임차비 등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오다. 한라산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나비들이 더 높은 고지대로 이동을 허멍 서식지광 개체수정이 줄어들었던 햄스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최근 5년간 한라산 1,300m 이상의 고지대의 나비를 모니터링한 결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30여 종에서 서식지광 개체수정 변화가 확인되었다. 경호곡 멸종위기종인 북방계 산굴뚝 나비는 200m 정도 높은 해발 1,700m 이상으로 서식지를 옮기고 개체수정도 지난 2019년에 비하여 30% 정도가 줄어들었다. 세계유산본부는 지구온난화가 한라산에 서식하는 나비들 신디 고장 영향을 미친 것 담땐 고람스다. 삼촌들 들어봅대강. 요즘 예 막 고사리 꺼끄리 갔당 길 일러먹는 사람들 하영 이서분한 조심해 아프다. 거 일러먹는 거 별거 아닌 거 닮아도 해 3년 동안 288명이나 산에서 길 일러부렀대 말씀. 봉해분한 제주소방에서도 봄철 길 이름 안전사고주의보 매날 발령햄쓰게. 고사리 꺼끄러 가는 삼촌들은 예 절대 혼자 댕기지 말고 맹심행인에 밝은 옷에 핸드폰 보조 배터리도 꼭 챙기십서 해. 그자 고사리만 꺾어보젠 욕심부리지들 마랑 맹심행인에 또또하고 편안한 제주봄 보내불게 말씀. 오늘 고라한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쿠다 편안들러십서 해.